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골절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골절 그리고 분류와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인데요. 골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뼈 부러진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했을 때 뼈가 부러진 건데요.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뼈 골자 그리고 끈을 절자를 써서 뼈가 끊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fractu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acture라고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이렇게 f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fx 말고도 대부분 이제 의사들이 쓸때뭐 합병증, 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렇게 cx 그리고 뭐 히스토리 하면 hx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절은 이렇게 FX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제 뭐 기록지나 이런 데서 많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절의 정의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뼈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이 그 연속성이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원인인지 지금 엑스레이 사진만 봐서는 명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마도 넘어지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힘이 이렇게 가해졌겠죠. 그래서 골절이 이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사진 보면 이제 누구나, 골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골절,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분류, 하는 법, 그리고 골절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 원칙들, 그런 것들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골절이 그렇게 뭐 단순하고 어려운 질병은 아닌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응급실 말고 외래로 이렇게 넘어져서 뭐 손목 혹은 발목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런 경우가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게 바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헷갈리거나 애매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헷갈릴 것이 없는데요.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불완전한 이런 연속성의 소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들도 꼼꼼하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실제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골절이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엑스레이, 골절 엑스레이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절의 분류를 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에 따라서 또 피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골절 편의 수가 몇 개인지, 또 골절의 정도, 모양,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준들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두 가지는 바로 위치하고요. 그리고 정도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디서 골절이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 뭐, 약하게 부러졌으면은, 뭐, 금방 간 정도면은 그래도 치료가 잘될 테고요. 아주 세게, 힘이 가해져서 굉장히 크게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치료도 굉장히 어렵겠죠. 결국에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두 가지, 위치와 정도는 결국에는 다치고 나서 환자분이 뭐 수술이든 치료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남느냐, 혹은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을 할수 있느냐,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두 가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셔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뭐 피부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보고요. 사실 지금 뭐 골절변의 수 그리고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들은 사실은 조금 분류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압박 골절이 있다 혹은 뭐 분절 골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골절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떠올리실 수 있으면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부터 한번 보시면요.